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살짝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예고했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9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분의 뮤직비디오 얼론을 보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윈입니다. 윈. 이분은 제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을 때 우연하게 구독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아티스트였고,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아름답고 감각적인 연출에 반해서 후딱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버렸던 기억이 있죠.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 아티스트가 저는 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윈의 그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12월 18일에 올라왔죠. Love You So가 올라왔고, 피처링에 여기 인디 아티스트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퉁이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음악을 한번 미리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참 이분의 뮤직비디오나 음악을 들으면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달리 뭔가 패셔너블한 것도 있고 감각적이고, 왜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사진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고급스러운 카페들 있잖아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들어야 될 음악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굉장히 좀 무드가 있다? 커피 한 잔의 감성 같은 무드가 있는 힙합 음악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의 EP 앨범의 수록곡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의 Love You So featuring 퉁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베트남에도 저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신도시 아파트들 이렇게 막 지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네. 한국의 아파트들도 딱 저런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과 달리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고 좀 하이한 느낌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듣고 또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전설적인 아티스트인 누자베스 형님 같은 음악이 생각난다고 저는 느꼈어요. 누자베스 음악이 술 마시면서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니라 커피 마시면서 듣기 좋은 힙합 음악들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요즘 저런 연출 방법이 좀 많이 먹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데 입모양은 가사를 그대로 다 내뱉는 모습 있죠. 저런 게 되게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 패셔너블해요. 되게 심플한 구성인 것 같은데 되게 재밌다.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비디오인 것 같아요. 가사를 보니까 참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맞지 않는 관계의 연인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전 여자친구가 굉장히 그리운 거야. 사실 더 많이 사랑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랩을 뱉는 것 같더라고. 다투기도 했었지만 나중에 와서 깨달은 거는 나는 그녀를 여전히 그리워한다, 이런 느낌? 오, 아, 따뜻하다. 훅이 너무 따뜻해. 로파이한 감성과 이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막 섞이니까 진짜 너무 따뜻하다. 오늘 저 커피를 세 잔이나 마셨는데 이 비디오 보니까 커피를 또 마셔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딱 비디오에 사랑이 굉장히 가득하다. 아, 패션도 되게 멋있어. 옷을 되게 잘 입는 것 같아.
저런 패션들은 이제 솔직히 서울 패션위크 같은데 동대문 DDP 같은데 가면은 볼 수 있는 패션 피플들 그런 거 보는 느낌이야. 아니 이거 뮤직비디오야? 아니면은 패션 브랜드 룩북 촬영하는 건가? 어, 그 정도로 너무 감각적으로 촬영한 것 같아. 룩북 보는 것 같아요. 약간 뭐 하이엔드 브랜드 룩북 같은 거 있지. 그냥 뮤직비디오나 음악 자체가 패션, 딱 패션이야. 딱 그게 생각나요. 오. 아, 뭔가 비트가 BPM이 슬로우다운 되면서 목소리도 약간 차벤스크린 느낌으로 아시죠? 옛날 에이셉막 스타일로 이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전개되는 거. 어,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레옹에 나오는 주인공 같다. 오. 참 이 윈이라는 아티스트는 뮤직비디오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저는 언론 그 비디오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거론하는 만큼 정말 뮤직비디오 잘 찍었다 그 생각했는데 여느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의 비디오와 느낌과는 완전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위에 있다 더 퀄리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바이브 자체가 달라. 완전 달라. 자신만의 그런 그게 확실히 있어. 비디오 퀄리티가 와, 이거는 아티스트와 연출자가 감각이 없으면 이런 바이브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멋있다. 비디오 색감도 너무 이뻐. 농구장색 뭐 저런 푸른숲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이거 뭐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무슨 작품 같아. 그냥 미술관에 왜 이렇게 비디오 퍼포먼스 하는 작품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얘기했죠. 패션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거 룩북 촬영하는 그런 느낌이야. 요즘에 왜 패션 브랜드 룩북 비디오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음악적으로 막 풀어내는 느낌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티스트들을 섭외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 보는 것 같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지. 런웨이 같은 데서 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힙합 음악? 아니면은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이제 촬영되는 카페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 딱 그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하이파이 느낌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패셔너블 하면서 음악은 또 로파이하고 따뜻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잘 섞여 있는 비디오였습니다. 최근 제가 뭐 랩비엣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리액션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찍었고 그분들의 음악들은 대부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포커스가 이제 윈이 바라보는 포커스와는 조금 다른 곳에 맞춰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랩 스킬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트랩 음악에 좀 많이 좀 가까운 그런 음악들이 많았고 근데 그 나름의 또 멋있고 매력이 있는 게 느껴졌는데 윈은 뭔가 그들과는 다른 약간 좀 다른 곳에 있는? 예, 다른 사이드에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있죠. 때로는 그렇게 보일 때가 굉장히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 나는 좀 독특한 내 자신이고 싶어. 난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고 독특한 내 음악적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비디오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감각적이고 너무 잘 찍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